case and used the case and molded it to that. So the South Koreans have a phobia for North Korean tanks. Oh, okay. And the North Koreans have a phobia for this, the B-29. So they're really scared of this bomber. And so next year we're going to have a big display on the ceiling. So still, this is the newest 3,500 ton South Korean submarine. There's no model of the submarine. So this guy used all available photographs. Wow. And he made the main body of the submarine. The screws are what he thinks it looks like. And this is the best model that we have so far. Come over here and see her ponytail. There you go. It's really very good. Very accurate. 이 파일럿이 교관한테 이렇게 손가락 욕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원한 게 있습니다. 네, 여기는. 네. Giving him the finger. So this item won first prize. Wow. And look inside. That's why they won the first prize. Oh, God. 같은 옷을 이쪽에 갖고 있어서 그냥. 예. 가장 여기서 한국인가 카페에서 하셔야 되는데. 아. 오이구야. Hold the gear. Yes. Yeah, that's very clever. A lot of work into that. 엄청 노력 많이 하신 거 같고. This person really loves doing this. 아니요, 미국 F로 배상인데 네덜란드 비행기입니다. 네덜란드. 네, 엔진 보면 디테일을 다 재현을 해놨어요. But it is the Netherlands Air Force markings. Again, the level of detail. 이 작품 이번에 대상입니다. 어, 이게? 네, 베스트 오브 쇼 대상입니다. 어, 와이크. She donated money to buy weapons in the old days. So that F4 that I bought with Korean contributions by the As you can see, the F4 is a very popular aircraft in the minds of the Korean people. It's iconic. 이 작품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이 비행기를 실제로 탔던 분이 이 작가의 아버님 되십니다. 예, 그래서 아버님이 타셨던 비행기를 지금 하고, 예, 그래서 아버님께 선물을 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화도 아버님이 직접 하셨던 빨간 마을화고요. 아버님 명찰, 그다음에 3000시간 비행기 이렇게까지 제작을 해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설명. 네. 네, 이 작품은 우리나라 이게 초기에 미국이 공유한 F-51 무스탕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공유한 비행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행기가 신념의 조인이라는 글자를 쓴 P-51입니다. 이 비행기는 딘 헨스 대령이라고 미군 대령 조종사가 가져오신 건데 본인의 의지를 사기 위해서 굳이 한글로 노즈아트라고 한글로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또 큰일을 많이 하신 게 6.25 동안에 그 고아들을 굉장히 많이 구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의미하기 위해서 이제 고아와 같이 구출을 해서 그 의미를 재현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전쟁기념물 건물 모셨는데 제가 여기 하면서 네. 제발 네. 여기 이분들 모셔다가 좀 가서 검토 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같은 작품인데 이제 이거는 이분이 나중에 아마 한국을 방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극을 이분과 함께해서 사진 찍은 거를 재현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보신 작품들은 한국군이 초기에 사용했던 전투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전투기경 훈련기로 사용됐던 건국기고요. 그 당시에 10대가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각 지방에 이제 하나씩 전시를 하기 위해서 네, 대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경북에 갔던 비행기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디테일하게 아이고 Well, Councilman, thank you very much. That was a wonderful tour. Was a great display. Thank you. 관람객들이 여기 앞에서 아이고 너무 잘 만들었는데 좀 아깝다. 관람객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좀 봐야 되는데 아이고 일단 영광입니다. 우리 여기 전쟁에서 이렇게 빛내주셔서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s. Thank you, sir.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for joining us. Great to see you again. 또 뵐게요.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선물용이라서 누르시는 거예요? 네. 누가 좀 안내 좀 해주세요. 네. Thank you. Thank you. 네. 이번에 일단은 안죠. 멋지게 만들었다고 저 그걸 경험을 봤는데 키 좀 예술하는 사람들은 또 달라요. 좀 독특하게 만들어봤어. 그렇죠. 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게 잘 디자인하신 것 같아요. 오늘 행사도 아까 보셨지만 너무 의미 있게. 한 10년 정도 지속되면 굉장한 점점 더 키워야 할 거니까 그래서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 이런 계기에 같이 이렇게 우리 모여갔다고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늘 겁치지만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같잖아요. 전쟁 기념관 복합문 앞에 앤드 6.25 전쟁 글로벌 아카이브 센터를 지금 저기 지금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죠? 거기에 기념품적으로 전쟁 기념관 자원
기적품종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모형을 거기다 다 구분해 갖고 여기 오면 이 전쟁 관련 모형들